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축구를 하는 날이에요. 오늘 결승전인데, 그래서 치킨을 좀 미리 시켜야지 하고 촬영 준비하기 전에 치킨을 시켰는데 빨리 오더라고요. 나는 오늘 한 2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오늘의 먹방은 치킨입니다. 특별히 이제 닭다리하고 날개만 주문을 했어요. 이거 마라칸 치킨이고요. 닭다리하고 날개만 또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. 몰랐는데?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맛있는 부위만 준비를 했습니다. 뿌링 소스도 두 개 추가했어요. 그다음에 탄산수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이게 다 맛있는 부위니까 항상 닭다리부터 먹었으니까 오늘은 날개부터 먹을게요. 일단 뭐 안 찍고 기본부터 먹어봐야겠죠? 요즘 막 음식점이나 호프집 가면은 치킨 문화 피클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. 새콤한 게. 스프링클 소스에다가 찍어가지고 이거지 저번에 치밥 먹을 때 있잖아요. 그때는 마요네즈가 치트키였잖아요. 마요네즈도 잘 어울리는데 또 뭔가 상큼한 게 있으면 더 좋겠다 해가지고 뿌링클을 소스를 추가를 했는데 맛있네요. 오늘은 그 마라의 얼얼함이 조금 센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? 살을 쭉 밀어가지고 소스 탁 찍어가지고 피시볼이랑 고추는 같이 먹어요. 밸런스가 맞아. 아, 고추 콩가루 먹었다니 맵다. 해주는 또
같이 먹어줘야 돼. 주 하나 올리고 캐주나 올리고. 근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고추 이거 드시지 마세요. 매워요. 진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촬영할 때 땀이 나기 시작하면은 여름이에요. 날개는 뼈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거든요. 네, 뼈 한쪽을 이렇게 뜯어줘요. 이거 쏙 먹으면 되는데 완전 순살로 먹고 싶다면은 뼈를 잡고 그냥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뼈가 나오고 순살만. 그러면 소스 콕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. 뼈 쭉 뜯고 순살. 뭔가 새우 까먹는 것 같아. 그리고 제가 먹고 있을 때 손을 항상 버리거든요. 이러고 있어요. 왜 이러고 있냐면은 이쪽 손으로 뭐가 안 될 때 양손이 필요할 때 바로 이게 올라올 수 있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양손을 쓸 수 있게. 소스를 듬뿍 묻혀서 아! 왜 오늘따라 마라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지 알았어요. 이 통후추? 이거를 씹으니까 그런 거였어요. 그래서 그렇네. 얼마를 먹은 거지? 지금 닭다리가 두 개 남아 있고요. 윙이랑 날개가 1, 2, 3, 4, 5, 6, 7, 7개에 닭다리 두 개. 닭다리가 아까 몇 개였지? 여러분,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나 과식 안 하기로 했는데? 두 마리를 시키니까 애가 아직 많이 남았네 남았네 하다가 많이 버렸네. 뿌링클 소스 넣어가지고 치맛 만들어도 맛있겠다 이거. 네, 오늘 또 과식을 해버렸는데요. 어쩔 수 없어, 맛있으니까. 오늘 마라칸하고 뿌링클 소스의 조합 먹방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